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프로 질문너 로로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줬던 질문인데 지금 와서 하게 되었네요. 먼저 질문을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썰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의 주제.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면 인맥이 끊기는 이유. 사람이 잘 나간다는 건 그런 거죠. 성공했다는 거죠. 자수성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공했는데 몰락하면, 그러니까 벌어먹었던 재산 다 까먹고 하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나는 경우. 왜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노숙자분들 있죠. 노숙자분들 중에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 있거든요. 한때 잘 나갔던 분들. 지금은 잘안 나가지만 예전에 잘 나갔던 분들이 사업하다가 뭐잘안 돼가지고 뭐다 말아먹어가지고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인맥이 남아 있으면 노숙자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인맥까지 끊겨버리니까 노숙자가 되었겠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간혹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사업으로 쫄딱 망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아무것도 없는 빌터리얼이가 된 사람의 얘기. 여러분들도 네, 한 번쯤은 네,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 있죠, 이상민 씨. 근데 이상민 씨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이상민 씨 같은 게 예외적이에요. 왜냐? 빚을 그렇게 많이 져도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대개의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갔다 하더라도, 소식적에. 아무리 잘 나갔다 하더라도 망하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연예인을 하더라도.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도 좀 많아.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분한분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분. 그 누구냐면, 나이가 좀, 여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연식이 좀 있어야 돼.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보면 연예인 중에 20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업한답시고 다 말아먹은 사람 있어요. 콜라나 다 까먹은 사람. 아니 200억 더 넘지. 90년대 한 100, 90년대 거의 한155 넘었으니까 90년대 155. 지금이면 그냥 300억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150억이면 아파트 한 서울의 아파트는 한 4, 50채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을 다 날렸어. 진짜 웃긴 게잘 나갈 때 챙겨주고 잘해주고 뭐다 필요 없더군요. 다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면 인맥이 끊기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끊겼던 인맥은 내가 잘 나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뭔가 정말 친하고 내가 좋아서 이렇게 나란 사람이 정말 좋아서 친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잘 나가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얻어먹을 게 없나?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면 뭐 나중에 뭐 하나 챙겨주겠지. 뭐 하나 일자리 하나 주겠지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망하고 나보다 더 형편없는 상태 돼버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빨대 꼽을 게 없다. 얻어먹을 게 없다. 하니까 이제 끊기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 많아요. 대부분. 뭐냐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나에게 뭐 하나 이제 얻어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이제 받을 게 없다 보니 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좋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만 틀린데 왜? 잘 나갔을 때막 거만한 사람도 있죠. 거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인성 개판이고 남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붙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붙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이 사람한테 그래도 굽신거리고 뭐 챙겨주고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나한테 뭐 해주지 않을까? 뭐 좋은 자리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나중에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얻을 게 없잖아요. 빼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끊기는 거죠. 당연히 끊기는 거예요. 보통 잘 나갈 때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전부 다. 보통 연예인들 잘 나갈 때 보면, 막, 그 연예인 잘 나가니까, 연예인한테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고 하면 이 사람하고 좀뭐 좋은 관계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뭐 사업 아이템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이제 좋은 어떤 딜 같은 거올수 있으니까 했는데 연예인 망해봐요. 연예인 망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예인들 망하면 방송이 못 나와요. 방송이 못 나와 맞죠? 안 나오잖아 맞죠? 여러분 뭐 누구야 그 이상민 씨 같은 굉장히 이의적인 거예요. 보통 연예인들 빚지고 망하면 못 나와. TV에서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줍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뭐 받을 것도 없고 뭐 옛날에 사장이었지 지금은 나보다 형편도 없고 소위 말해 이제 좆밥이에요 좆밥 좆밥이다 보니까 에이 개털이네 이제 망했으니까 개털이야 나보다도 능력이 없어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노로론이. 이런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것도 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잘 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잘 나가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잘 나간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석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 잘하고 계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해야 돼. 맞죠?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그런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내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재력과 능력을 믿고 나에게 믿고 투자해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망했다는 투자자들 내 망했다는 사실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장한테 내 투자금 내놔라고 할거 아니에요. 맞죠? 내돈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내돈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줄수 없으니까 이제 그 소위 빚쟁이죠. 빚쟁이들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 사람도 연락을 끊는 거죠. 이런 경우 좀 있잖아, 맞죠? 이런 경우. 아직도 이런 경우 좀 있어요. 아직도. 맞잖아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말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아먹은 정도 너무 심해서 뭐 투자금 다 까입고 빚까지 져버렸어. 거기 투자자까지 있어요. 그 투자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든 달려와가지고 멱살 잡고 돈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돈 내라고 할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이번 케이스는 IMF 때 많았어요. IMF에. 이번 케이스는 IMF 때 많았습니다. 막엄 가지고 엄 잔치하다가 그 IMF 터지면서 망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도망가서 잠수탄 케이스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지금 잘 되다가도, 나중에 가서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 메로나 때문에 원래 잘 됐던 집도 지금 망하고 있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잘 됐던 것도 망하고 있어요. 가게 적고 있죠. 근데 쪼매란 가게는 모르겠는데 엄청 큰 가게고 막 가맹점, 뭐 프랜차이즈 있는 이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의 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지분도 있잖아요. 맞죠? 저 사람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 지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내놔라고 할거 아니에요. 매번 아가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수타 버리는 거죠. 연락 지우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례 많잖아요. 2번 케이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충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설 자신이 없어서 인맥이 끊겨버린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어디가 맞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충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설 자신이 없어서 인맥이 끊겨버린 케이스. 이건 뭐냐? 예,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분들. 이번 또 노숙자가 있죠.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컨션스 나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노숙자분들 인터뷰하는 채널. 거기 보면 일반적인 노숙자분들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좀잘 나갔던 분들, 건물주거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했던 분들, 억 단위 돈 굴렸던 분들,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다가 이 노숙자가 되셨습니까? 하면 다 이유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이런 꼬자리로 다닌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자신이 없다. 나도 예전에는 막 번듯 외제차 몰고 큰 집에다가 비싼 양복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렇게 무료급식소 가가지고 밥 하루를 이렇게 연명한다는 거 알게 되면 연명하게 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그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막 보면 노숙자로 이제 지내는 분들이 보면 연락처나 이런 속세를 닦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 지금 이 상태의 충격.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몰랐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 정신적인 쇼크가 굉장히 심하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을 보면 약간 그 치매끼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치매끼. 자기가 한말 기억 못하거나 현실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노숙자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치맥기 있는 사람들. 자기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 동문서답하는 경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뭐 충격이 큰것도 있지만 알코올의 영향이 크죠. 알코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면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망해서 이제 쫄딱 망하신 분들 보면 술로 연명을 해요. 술로. 계속 깡소주 마시죠. 골방에. 그러니까 왜 깡소주 마시겠어요? 지금 현재 모습을 잊고 싶으니까 내 지금 현재 이 개털 같은 모습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거울 보고 똑바로 보일 수 없으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맞죠? 몇날 며칠을. 그럼 사람 아무리 잘 나갔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바보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이런 거 나와요. 드라마에도 막잘 나가다가 사업 부도 나가지고 어디 달동네 같은 데 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스토리 굉장히 많아.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충격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술만 먹어. 술만 먹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정신이 마탱이 가버린다거나. 근데 이게 우리 실제에도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보면 노숙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원래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된 경우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게 커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현재 어떤 그런 현실을 이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술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번째 좋은 얘기입니다. 수원님, 오늘 제가 원 없이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거 좋은 얘기야. 자, 이것도 이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보면
노숙자도 있지만 또막 동네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과거에 취해 사시는 분들. 과거에 취해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현실 자체가 개털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내가, 이 굶박한 상태를 어떻게 내가, 타파해 나갈까? 어떻게 일어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 술 마시면서, 내가 과거에는 있잖아. 뭐, 이거 아무, 어? 이거 뭐, 이거, 어? 돈도 아니었어? 하면서 막 맨날, 한번 들으면, 한번 듣기만 하면, 그래도, 아, 그렇구나. 아, 아저씨 잘 나가셨구나. 이렇게, 하지.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들어봐요.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하루에 두세 번씩 들어봐. 한 30분 간격을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해봐요. 그럼 짜증나요, 짜증. 맞죠?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해, 맞죠? 맨날 하는 말이, 이건 돈도 아니었어. 이 정도, 옛날에는 내가, 임마. 예전에 내가 이런 데 말고 좀더 넓은 집에 살았어. 차몇 대였는지 아나? 내비 때 식구가 몇 명인지 아나? 내 지갑에 현찰 얼마씩 들고 다녔어. 수표 들고 다녔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할 때이 사람아. 이 사람아를 붙여, 이 사람아.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려고 왔던 사람들도, 아, 이 사람 뭐야? 현실은 좆밥이 주제에. 어? 하도 술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가엾어가지고 술 사줬더니, 맨날 자기 잘 나가는 얘기만 하고, 씨, 아이고, 이 꼰대 같은 인간.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냥 고분고분 들어주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도, 원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안 말려야 하죠. 왜냐? 얘는 만나기만 하면 술 얘기, 술 먹적하고 과거 얘기하니까. 맞죠? 레파토리 뻔한 거죠. 오면 맨날 돈 없으니까 술 사달라고 하고. 그술 먹이면, 야, 내가 니보다 더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 어떻게 잘 나갔는지 알아? 이 얘기 뻔하게 뻔하니까 안 만나는 거죠. 맞죠? 경비 알바할 때 오신 연세 많은 후임자나 사업 망하고 가게 차리신 사장님한테 말 걸었다가 계속 같은 얘기. 자수성가한 사람도 망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진님. 자수성가 있다 하더라도 자수성가하면 안 망합니까? 자수성가해도 망한 사람들은 많아요. 자수성가해서 망한 사람들도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석진이 더 심하게 얘기해요. 왜냐? 제가 자기가 손으로 노력을 이룬 건데, 그게 그게 물거품 된 사람들은 이 상실감과 어떤 그런 자기가 훨씬 더 커요. 원래 남이 받았던 걸 그냥 뭐 부모님이 받았던 물려받은 걸 이렇게 말아본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남이 한거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일가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망한 경우 리스크 그 충격이 더 커요. 몇 배나 더 커요. 아 맞아요. 그때는 돈이 돈이 아니었다고 막. 그때는 시가 지갑에 나 수표도 현찰 없었다고 수표 넣고 댕겼다고. 지갑에 수표만 넣고 댕겼다. 은행 가면 저랬다. 은행 직원이 그랜 저랬다.
그리고 나는 맨날 양주 마셨지, 소주 같은 거 쳐다도 보지 않았다. 소주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술값으로 1,000만 원 썼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말해야죠, 수원님. 트렁크에 현찰, 뭐, 돈가방에 트렁크에 항상 현찰 두고 다녔다고. 돈다발 맨날 그차 트렁크나 가방 안에 들고 다녔다고. 돈가방 맨날 들고 다녔다고. 술집 가면 이제 아가씨한테 팁으로 막 꽂아줬다. 이런 얘기. 맞죠? 1,000만 원 쓰고 아가씨한테 한 100만 원 꽂아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잘 나가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잘 나갔다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갔을 때는 내가 잘 나갔을 때 어떤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살았다고 치면, 그 강남, 이제 강남에 살았던 그 네임밸리 맞는 사람하고 만나겠죠. 근데 망하고 만 다음에 게터리 일었을 때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하면 그 비슷한 레벨이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려고 하잖아. 맞죠? 근데 내가 망하고 나면 그런 레벨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임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려면 뭐 비싼 술에다가 뭐 회비도 내야 되는데, 그럼 낼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가서도 안 되잖아요, 내가. 망했는데, 맞잖아요. 어떻게, 무슨 낯적으로 내가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망하고 나면 사람이 기본적인 자존심과 체면이 깨져버려요, 완전히.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망했는데 그잘 나갈 때 갔던 만났던 사람들이 내 사정 다 이해해 줄까요? 받아줄까? 나보고 빼라고 하겠지? 정말 오지 마라고 얘기하겠죠? 알아서 저 사람 얘기해서. 얘기해서 저 사람 오지 마라고 좀 달리게 해서 얘기해라. 아닌 것 같다. 빈털 터리고 여기 와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로러님, 망하잖아요? 진짜 망하면 인맥도 소용없어요. 인맥이 소용 있는 거는 망했을 때가 아니라 망할 조짐이 보였을 때야. 망할 조짐이 보인다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인맥이 가장 도움되는 거는요, 사업할 때. 인맥이 도움되는 건 망했을 때가 아니라 망할 위기가 있다거나 사업했을 때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거할때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내 혼자만의 정보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사업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근데 혼자서 그걸 다 캐치하고 수집할 수 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모임에 가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망하고 나면 인맥으로 도움이 된다 하들 미미하단 거죠, 미미한 거. 인맥이 도움이 있는 거는 잘 나갔을 때하고 망한 진조가 보일 때.
그럴 때 빨리 털고 나온다거나, 빨리 손 털고 빨리 처분하고 나온다거나,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럴 때 인맥이 도움 되죠. 이미 다 망하고, 비참치 다 하고, 개털 다 됐는데 인맥이 도움 된다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로로님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나갔을 때도 그 사람만의 어떤 레벨과 어떤 그 같이 만났던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일단 망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소문부터 나겠죠. 아, 점마 망했다. 점마 돈 없다. 개털이다. 정말 뭐차 팔았다, 집 팔았다, 뭐 이런 소문부터 다 나겠죠, 맞죠? 정말 갚아야 될 빚만 뭐 5억 넘게 남았다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소문 다 나겠죠, 여러분 맞잖아요. 일단 망하면 먼저부터 얘기,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요, 소문. 우리 나쁜 소문 빨리 퍼지잖아. 나쁜 소문 딱 나면 이미 그 사람들 날 색안경 끼고 바라볼 거예요. 색안경 끼고, 맞잖아요. 아무리 좋게 볼래야 좋게 볼수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원래 날 좋게 보고 했던 사람도 망했다는 꼬리표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진심으로 얘기해도 안 듣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망하고 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망했던 거를 메꾸고 싶겠죠.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지금 망한 게 아니라, 잠깐 내가 한번 위기를 겪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못 믿냐? 나 재기할 테니까, 나한테 잠깐만 투자해봐. 너 지금 받은 돈 내가 배로 불려줄 테니까 자꾸 여기 주변에서 자꾸 망했다, 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잠깐 고초를 겪은 것뿐이라고. 소문이 나쁘긴 한 것뿐이지 난 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돈 그대로 배로 돌려줄 테니까 일단 몇 억만 좀 땡겨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빌려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미 주변에 망했다고 다 나왔고, 집 팔았다고 다 나왔고, 집 팔았고, 차 팔고, 저 사람 개털이라는 거다 나왔고, 재기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빌려주겠냐고, 맞죠?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철석같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못 나가죠. 못 나가 유지할 수가 없죠. 애초에. 자,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가다 망하면 인맥이 끊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인맥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말하기 전에 인맥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인맥이 왜 생기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끼리 인맥을 왜 만들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좀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 좀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인맥을 얘기하지 않잖아. 애초에. 아무 어떤 이용가치가 없고,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인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내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내면 뭐, 좀더 싸게 해주고,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내면, 나중에 사업할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인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잘 나갈 때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같이 있으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지, 망하면 도움을 줄수 없잖아요. 도움을 줄수 없기 때문에 끊기는 겁니다. 도움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일도 줄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와달라고 부탁하겠죠. 근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맥이라 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 맞죠?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돈 많은 사람 잘 보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쓰그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공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나가다 망하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도 손해볼 바가 손절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맥 같은 거 생각해봐, 여러분. 왜 보면, 어떻게 방송 같은 것도 보면 대기업, 이제, 대기, 먹기업이라고 하죠. 먹기업 어떤, 유튜버나 어떤 스트리머나 합방하려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잖아,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사고나 또 구설수나 엄청난 어떤 이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을 쳐가지고, 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알고 지낸 사람하고도 같이 할수 있을까요? 하기가 미안하겠죠?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방송계만 그런, 인터넷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널리 뻗쳐 있어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모든 관계 다 뻗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서울대를 내가 서울대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서울대 부정 입학해가지고 서울대 만약에 서울대 체계 처음 받았어요. 그럼 서울대생들 나랑 그동안 알고 지낸 서울대생들 나 알고 지낼까요? 개무시하겠죠. 부끄러워하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도 어떻게 내가 저런 놈하고 같이 놀았다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잘 나간다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나간다고 거만할 필요도 없고 못 나간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특히 잘 나갈 때 거만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자기의 어떤 과거를 기억 못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내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100번, 1000번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뭐든지 안전한 게 장땡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인맥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도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뭐잘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막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나가더라도 항상 초심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만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